하루 웃으면 이틀을 더 오래 산다. 그동안 웃음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돼 왔는데요. 이런 기분 좋은 웃음을 우리 지역에 퍼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웃음으로 시작하는 웃음치료 연구소 사람들의 일상, 사람 사람들에서 만나보시죠. 광주 시내의 한 아파트. 배꼽 빠지게 웃어대는 두 사람. 과연 무슨 이유로 이렇게들 웃는 것일까? 이들의 정체는 참사람 웃음 봉사단원들. 누구세요? 저기 옵니다. 오늘 얼굴에 채소 뱉는다. 웃음만큼 성공합니다. 웃음으로 성공하는 여자 한순이 강사였습니다. 자, 우리 버신 막 들어오면요. 바로 들어오면 이렇게 웃음 나기는 해서 이렇게 저희들 한번 10초 이상 웃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화장실 오면 이렇게 웃음 또 화장실 떠 있어요, 이렇게요. 세수를 할 때나 우리가 또 이렇게 대변 소변 넣을 때나 항상 대변이 안 나오면 이렇게 웃으면서 여동생하고 이제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이 다 엄마, 이렇게. 엄마. 우리 엄마도 지금 이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요. 아이고, 엄마 좋아. 근데 항상 우리 자식 삼남매가 웃는 모습 보면서 엄마가 항상 이렇게 힘들어도 예, 웃는 모습. 그 말이지. 네. 많이 아프셨는데. 거의 몇 년 동안 아팠죠, 엄마가? 웃으면 복이 온다. 40년. 40년 가까이 아파서 다리를 절었어요. 근데 지금 다리를 안 지르고 이렇게 웃음의 힘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그럼 막 웃어봐요, 박수 한번 치면서. 어르신의 밝은 웃음 속에서도 그간의 힘든 세월을 엿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무진장히 곤란하니 힘들게 살았는데, 네. 우리 애기들이 그것도 허공으로 안 봐요. 잘해줘. 이렇게. 너무너무 웃고. 고마워요. 네. 우리 가족, 감사하다고 또 울지 말고 엄마 그러면 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아, 그랬군요. 제가 웃고 싶어서 웃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길을 찾아냈던 게 웃음이 아닌가. 근데 현실에 맞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시기 적절하게. 원래 제가 웃는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청각장애 5급입니다.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귀가 안 들리면서 정말 남들한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말도 못하는 말 더듬이까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살지만 지금 웃음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도 이겨내고 안 들린 귀가 들리는 겁니다. 실은 네. 저도 지금 2년밖에 못 살았고요. 남편이 네. 심장마비로 왔어요. 그래서 실은 그러니까 엄마 안진병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아버지 심장마비로 가셨고 큰 오빠도 암 상태고 제가 12년 전에 그렇게 이제 보내놔서 실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다 잃었어요. 잃고 나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애들도 좀 어느 정도 커버리고 하니까 굉장히 우울증이 좀 많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좀 제가 또 어머니를 또 이렇게 좀 치매신데 제가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이 이렇게 검은 그림자가 많이 오대요. 그래서 이제 아는 언니가 이렇게 소장님을 연결해줬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억지로 웃었어요. 이렇게 막 웃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웃음을 참회를 하죠. 헬스 갔다고 면은 기분이 싹 풀어지듯이 웃다가 집에 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막 설거지를 하면서도 막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나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나가려고 합니다. 예, 어디? 아, 오늘 그 웃음치료 자격증 과정하고 예. 웃음 강사 과정이 있습니다. 아, 오늘 그 교육이 있어서 오늘 강의하러 갑니다. 하시게. 삶의 고난을 웃음으로 이겨낸 조정문 소장.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말한다. 웃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다독이고 이제는 그 행복 바이러스를 남에게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다녀올게요, 어머니. 나가는 동안에도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이들에게 웃음은 인생의 동반자다. 광주 리더십센터 내의 강의실. 나이도 직업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웃음 하나를 배우기 위해 모였다. 웃음이 인상을 바꾸고 인상이 인생을 바꾼다. 이들에게 웃음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만병통치약이다.
이제 웃음 치료 하게 된 동기는 제가 그동안 그 너무 슬픔에 잠긴 일이 있었는데 그 슬픔을 좀 이겨보려고 웃음 치료를, 치료사 공부를 했는데 이게 내가 치료가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그 웃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좀 더 행복하고 밝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좀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정 그 전문강사 양성 과정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은행을 퇴직하더라도 명강사 쪽으로 제가 계속 진출하려고 그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야 무엇이든 간에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마음껏 웃음을 나눠주는 일. 처음에는 우! 이게 어떻게 합니다? 우! 이게 아니에요. 춤을 춰야지 춤을 춤을 춰봐. 웃음 치료를 배우는 과정답게 중간중간 마음껏 웃고 떠드는데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와중에도 강의 내용 메모는 계속된다. 질문 경청 끄덕끄덕 시작. 질문 경청 끄덕끄덕. 특히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수강생이 교대로 직접 강의를 하며 실습을 하는 데 있다. 토론이 난데 내가 상대방을 원망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원이니까 그럼 내가 좀 감사를 하자. 내가 아파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를 실천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살아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감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웃으면 저에게 큰 마법을 줬어요. 제가 웃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밝아져요. 또 제가 웃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밝아져요. 조정문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조정문. 웃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항상 이렇게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산다. 처음에는 남들이 그 웃음 뭐지 아파가지고 그 건강이 어쩌냐 이것만 물어봐도 왜 물어보지 짜증나게 뭐 이랬었는데요. 웃음 치료를 배우고 나서는 이게 마음에서 긍정이 올라오고 또 긍정 마인드가 생기고 그다음에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제 기분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걱정해서 묻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안 느껴졌었어요. 젊었을 때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좀 해놔서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을 했는데 뭡니까 공무원은 남한테 좀 엄숙해야 되고 위험이 있어야 되고 뭐다 그런 것을 좀 하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좀 많이 굳었죠. 그 퇴임을 하고 이걸 고치려다 보니까 잘 안 고쳐져.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도 고치고 집에서 연습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큰 동기는 내 얼굴을 바꿔야 내가 행복해진다. 그 다음에 내 가지고 있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통해 움츠러든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부터 그의 아파트에는 그와 한 팀을 이루는 참사랑 웃음 봉사단원들이 찾아왔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켜주는 10초 동안 크게 웃기. 반갑다. 늦었네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또 웃음 봉사 갑시다. 예. 무한으로 갑니다. 무한 중앙교회라고 거기 우리 또 어르신들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 또 웃음 봉사하러 갑니다. 아, 자, 어머니 네. 다녀오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웃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간다는 조정문 소장. 그래서 그는 참사랑 웃음 봉사단을 이끌고 전국 각지를 돌며 웃음 봉사를 하고 있다. 어르신들 계셔요. 여기 한 100여 명 계십니다. 처음에는 10명, 20명 시작했다가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지금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1년 또 계속 가야 됩니다.
근데 즐겁죠? 예. 공사라는 게 이렇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웃으면 놈이를 정말 이거 뭔가 발견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걸 보고 웃어보니까 진짜 가짜 웃음이라고. 이건 지금 막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네. 평상시 근데 소장님 그랬어요. 미소는 웃음이 아니라고. 웃음은 정말 크게 길게 온몸으로 춤을 추면서. 우리 집은 제가 막 설거지를 하면서 웃고 있죠. 우리 애 아빠는 회사에서 오면은 바둑밖에 안 하거든요. 오로지 인터넷 바둑 하셔요. 그리고 이제 또 애들은 또 이제 크다 보니까 부동학생이에요. 이게 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 아빠는 자기 할 일 집중해서 하고 저는 혼자 열심히 웃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내가 웃으니까 남편도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또 애들도 밤에 늦게 오면 엄마 웃고 있으니까 애들이 굉장히 이게 환해지더라고요. 제가 합류한 지가 이제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웃음이란 자체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두방정 떤다는 그 이미지가 제 머리에 고정관념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전혀 제가 오빠마저도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하려고 뜯어 말리려고 정말 뜯어 말리러 갔다가 그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는 사이 어느덧 일행은 교회 건물 앞에 도착했다. 어르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반겨주시는데 반가워요. 반가워요. 웃음 강의는 이렇게 인사법조차도 독특하고 기분 좋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어르신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춤을 추면서 웃자. 춤을 추면서 웃자. 춤을 추면서 웃자. 춤을 추면서 웃자. 춤을 추면서 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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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면서 웃으면 춤을 추면서 웃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어르신들께 웃음을 선물하고 있는데 그 사이 조금 늦게 도착한 어르신께도 기분 좋게 인사를 건넨다. 어서 와,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오장육부 뭔지 아시죠? 예. 오장육부 이렇게 보니까 춤을 추면서 웃는 거예요. 예. 자, 춤을 추면서 웃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 박장대소. 박장대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장대소하는 어르신들.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마음껏 웃어대시는데. 길게 웃으면. 길게 웃으면. 폐활량이 좋아진대요. 누군가 복식을 본다고 하시죠. 우리 폐활량. 자, 폐활량이 좋아지려면 길게 웃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길게 파독하면서 들려오는 거예요.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하지만 각박한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니 크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린 지 오래. 하지만 이곳에선 한마디 말만 해도 그저 웃기다. 그래서 더 기분 좋게, 그리고 더 크게 웃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 온 몸으로 신나게 웃다 보면 어느덧 한 시간이란 시간은 손살같이 지나가 버린다. 나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제일 자주 올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잘하네요. 재밌어요? 예. 아, 너무 빨리 끝나고 그래요. 여기 웃음이 너무 신나네요. 두 사람이요? 웃음을 주니까. 웃음을 주니까 젊어져요. 우리 웃음봉사단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저희들의 소외계층이나 어려운데 어르신들한테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병원 등등 어디든지 불러주면 저희 웃음봉사단은 갑니다. 벌써 한 2년째 저희들이 전국에 회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 1,000명들이 항상 봉사하는 곳 곳곳마다 다 가면서 합니다. 여러분 언제 오십시오. 웃다 보면 행복이 옵니다. 하루에 한 번 웃을 여유조차 없는 현대인들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사람들.